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덕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덕성이 2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상한가를 갔고, 지금 이틀째예요. 이틀째 강세인데,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한동훈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동훈 관련주에서 대장은요, 자, 부방입니다. 부방. 덕성이 지금 한 이틀 정도는 더 강세 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뭐, 덕성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관련주로도 분류가 됐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쵸? 정말 많은 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큰 폭으로 시세도 한번 냈었죠. 그런 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대로 작용을 할 겁니다. 돌파를 할 건지 못할 건지는 거기 가봐야 알지만, 무엇보다 한동훈 관련주를 포함해서, 그쵸?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부방을 포함해서 이런 총선 쪽은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시세도 아마 좋을 거고요. 그리고 덕성 말고 그쵸 부방을 포함해서 이 총선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총선이 끝나잖아요. 그럼 대선 전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쪽까지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덕성을 포함해서 뭐 부방이나 뭐 내년 4월 총선 쪽에 어떤 이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쵸 그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덕성이 오늘 25%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어저께 나온 기사인데, 어저께 10시 42분 덕성 주가 강세, 한동훈 관련주로 급부상. 뭐 밑에 보면 덕성 주가가 강세다. 그리고 어저께인데 10시 34분 덕성은 이미 그쵸? 어제 오전에 28%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상한가 마감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에서 한동훈 장관 관련주로 연결되며 주가가 상승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한 장관의 친분과 함께 내년 4월 총선 출마 기대감이 커진 데에 따른 것. 다만 정치 테마주는 해당 정치인과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조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조심은 선거 전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선 전국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쵸. 총선 전 거의 뭐한 달, 아니면 뭐한 3주, 그 정도 전까지는 시세가 다 나오고 끝납니다. 그리고 총선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여기서 부방이, 그쵸. 대략 한 적으면 한 100%, 그리고 많으면 한 200에서 300%까지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끝입니다. 그래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까지 기간 조정 받고 다시 갈 거예요. 그쵸. 그 부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과거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서연을 보여드릴게요. 서연. 서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였는데, 자, 보세요. 자, 긴말안 하겠습니다. 지금 요 시세가 진행 중이고, 그쵸? 우리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요 시세를 한번더 기다리면 됩니다.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었던 시세가 한달 동안 거의 한 218%, 그쵸? 218%, 고가는 258%. 보통 고가는 못 잡는다고 보면 되지만, 요런 식으로, 그쵸? 고가에 대한 저항권을 받는 건, 뭐, 그냥 당연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총선 전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요 매물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더 갑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서 부방에다가 딱 붙여서 보면, 어디가 보이나요? 그쵸? 요 매물 딱 뚫고 나서, 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300% 이상이다. 여기까지다. 자, 그러려면, 변동폭은 클 겁니다. 내가 일단 선거의 스케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선거 관련된 종목들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방만 공략하고, 뭐, 한동훈 관련주만 공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지금 제가 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덕성 말고도, 그쵸? 한동훈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는 덕성을 공략하지는 못했고, 토비스를 매매를 했어요. 토비스를 매매를 했는데, 요건, 덕성은 신고가가 아니고 토비스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덕성은 올라가면, 만약에 쉬지 않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오늘이나 뭐 내일 이후에는 조정 구간을 받고 다시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더라도 이 구간, 그쵸? 15,000원 전후에서는 크게 한번 조정을 받고 시세가 유지가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이건. 시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이런 그뭐 부방이나 뭐 다른 종목과의 이 키맞추기를 해가면서 갈 텐데, 이런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 후보 쪽하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돈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 그쵸?
계속 치고받고 할 텐데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쪽 오르고 이쪽 내리고 이쪽 오르고 이쪽 내리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요. 자, 올해 1월 달에 국민의힘에서 그 내용이 있었어요. 당대표 선거. 뭐 나경원 먼저 이렇게 가다가 그쵸 그 김기현 대표죠 그죠 김기현 대표 쪽에 또 가다가 그리고 나경원이 한마디 했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목을 다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건 그쵸 뭐 아니면 도잖아요. 둘 중에 누가 하나가 나오긴 하는데 그쵸 하나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국민의힘 요쪽이 민주당이면 요 둘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간다고요. 왜? 임박해 있는 후보들이 다르니까. 그런 다음에 요게 딱 끝나잖아요. 그럼 대선에 대해서 윤곽이 딱 잡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총선이 끝나면 대선으로 연결될 텐데 총선 끝나고 대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방향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양방향 매매가 상승 쪽, 그렇죠? 주식을 사면서 뭐 공매도를 같이 쳐라. 아니면 뭐 풋을 같이 때려라 시장에 대한 하락 배팅을 해라 이런 것도 양방향 매매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물 안에서 그쵸 현물 안에서 시간차로 이 시세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두 개는 덕성과 부방은 같은 종목이잖아요. 그쵸 한동훈이 관련주로 그러면 한동훈이 한마디 하는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쭉쭉쭉쭉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 두 개를 만약에 내가 나눠서 투자를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두 개 같이 빠지고 두 개 같이 오르겠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보면 이 두 개를 시간차를 두고 같은 자금으로 공략을 하는 게 맞고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쪽 후보 쪽을 공략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그쵸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나서 대선으로 연결됐을 때 그쵸 양방향 수익을 다 낼 수 있다. 근데 총선까지는 한 4개월, 5개월 그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대선은 한 2년 정도 남았죠.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 그래서 지금 덕성을 봐야 되지만 그렇죠? 단기적으로 내가 여기 뭐 8월 달에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물려있다 그러면 최소한의 물량 조절은 해라. 그리고 나서 선거 관련주로 묶였기 때문에 그런 시세를 기대하겠지만 이런 쪽으로 조금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 8월 달에 물려 있었던 그 초전도체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물려 있었던 물량까지 다 빼고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덕성의 매매 전략의 핵심이다. 그리고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도 제가 서현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고가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매물 저항 받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아무리 이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도 무조건 매물 저항을 받아요. 하지만 선거 전까지는 양 당의 이 후보들을 계속해서 공략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게 진짜 돈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 잊지 맙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덕성을 내가 물려 있다면 얼마에 팔고 왜? 8월 달에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는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총선 관련주, 그렇죠? 한동훈 관련주로 묶여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고가에 대한 매물을 소화할 때까지는 약간 소극적으로 하되 부방 쪽의 물량을 늘리고 이런 전략이 들어가 있는데 단기 딱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내용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덕성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덕성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소한의 성의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하나 있죠. 제가 부방이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 신고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덕성도 여기 신고가 이후에 빠지긴 했지만 고가 대비해서 하락한 폭이 거의 몇 프로입니까? 자 저가 대비해서 올라간 것만 일단 한 5배 올랐고요. 여기 고가 대비해서 빠진 것만 해도 대략 한 5천원을 이탈하는 수준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7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는 상하가 두방 뭐 오늘 뭐 상한가 마감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쵸 내가 확보해야 되는 자금은 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간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부방이 대장이다. 왜? 신고가니까.
주식은 항상 신고가 종목이 더 갑니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신고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보면 덕성, 한동훈 관련주고요. 부방과 치고받고 있고 부방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수급이 퍼지고 있지만 대장은 부방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중간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 대장은 부방이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부방을 공략하려고 대기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 대기하고 있는 내용도 실시간으로는 여기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있는 자료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단기 보유 전략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공략하는 종목 말고도요. 단타를 계속합니다. 근데 단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초가 단타가 없고 전 단타를 장 시작 전에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상황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11월 22일 어저께입니다. 8시 45분, 8시 49분 토비스와 SNS텍. 토비스가 뭡니까? 한동훈 관련주죠. 그렇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토비스. 자 토비스 보면 어저께니까 여기죠. 여기 11월 22일 종가 8%대. 그리고 제가 왜 토비스를 매매했는지 알겠죠. 신고가 종목이니까 덕성이 아니라 적게 먹는 거 그래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신고가 매매를 하자. 그래야 내가 잘못됐을 때 자르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자르고 나오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뭐 100% 손실 아무도 그런 건 아닌데 1% 내외로 무조건 자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지지받을 수 있는 이 지지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에요. 만약에 부방이 여기서 훅 꼬꾸라진다. 이러면 이것도 그냥 훅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부방을 기준해서 매매를 한 거고 부방이 어저께 이틀 동안 강세를 보인 걸 보고 전 바로 그냥 시가에 공략을 한 겁니다. 왜? 신고가 종목이고 한동훈이라는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자 그리고 밑에 SNS텍 어저께죠 여기. 자 어저께 한 10% 정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 보면 그쵸? 10% 상승 마감이 됐고 어저께 이 SNS텍을 공략하는 그쵸? 장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두 종목을 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건 토비스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SNS텍도 여기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조정을 보였고 그쵸? 다시 62평을 탈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잖아요. 자, 근데 상대적으로 HBM 관련주들이 너무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을 기준해서 내가 한 10%, 20%, 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당연히 먼저 하락한 반도체 종목이 있겠죠. 그쪽을 공략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NS텍은 반도체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 모멘텀을 활용하는 부분을 신고가 구간에서 찾아야 되고 업종을 되게 많이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 내가 주식시장에서 이 거래하는 과정에 업종이나 종목 선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뭐 임팩트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거의 한 10% 준하는 수익을 계속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길게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뭐 제가 하고 있고 뭐 지금 뭐 종근당에 관련된 이야기도 뭐 많이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종근당은 제가 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매수도 해놨고요. 그리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런 거고 단기 시세는 종근당보다 이 덕성을 포함한 뭐 부방이나 이런 쪽 있죠. 선거 쪽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투입하는 금액 자체가 종근당 쪽에 그쵸 그쪽에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뭐 내가 뭐 1억을 하면 1억 전부를 다 넣을 수 있는 건 뭐 종근당 같은 경우에 분할 매수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선거 쪽 관련주들은 그렇게까지는 못 하잖아요. 그쵸 대신에 그 부분을 분할로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무조건 가격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가격에 대한 파악은 신고가다. 자, 그래서 내가 신고가 매매를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딱 여기 1000명까지만 받을 생각이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신고가 매매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장중에는 여기 이 종목 AD 테크놀로지를 공략을 했으니까 이것도 신고가 종목인 점 참고하시면 되고 항상 신고가를 매매해야 된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돌파 구간에서 내가 공략했을 때 단기 수익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 소통방 입장 상단의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